짜증이 지금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다. 나오기만 하면 그냥 싱글벙글이야. 그지? 어? 우리 그지 안 하기로 했잖아, 이제. 나 얘한테 한 거야? 그치? 이런 거야. 얘한테 그치? 이런 거야. 엄마, 이거! 이거 뭐야? 다시다, 다시마 말리고 있네? 아, 그 저기 다시마. 그니까. 다시마인데, 내가 모르고 미역인 줄 알고 물에 담궈서 이거 말리는 거야. 미역인 줄 알고 탁 뒀다가 다시마를 먹잖아.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말리느냐고. 이거 짜장이 간식. 한 개씩 주면 돼. 다른 거 주지 말고. 짜장 하나 갖다 올게. 갖다 올게.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저희 조개구이 먹고 오려고요. 엄마! 그래, 맛있게 먹고 엄마! 대천에는 거 맛있잖아. 엄마 이거 여기다 꺼내놓을 테니까 아빠한테 다른 거 주지 말고 이런 거 줘. 니네 아빠도 헷갈리면 저게. 잔소리 좀 그만해라, 잔소리 좀. 아니 아빠가 아빠 시골 분이어가지고 밥 먹다가 밥 말아서 막 줄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 아니 들어가. 저 놓고 가는 줄 알고 지도 간대요, 지도 간대요, 지도. 짜장 들어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짜장 들어가. 다녀오겠습니다. 짜장아, 엄마 갔다 올게. 엄마! 운전 조심하고. 점프랑 먹는 거 조심. 알았어요. 잔소리 좀 그만해요. 아빠 필수 조심. 갔다 올게. 아, 날씨 좋다, 그지? 아까 비 오더니 지금은 날씨가 좋아졌어. 바다 소리. 사람이 오. 그래 조금 있다. 뷰 좋다. 좋은데, 이제까지 다닌 데 중에서 뷰는 오빠가 괜찮은데, 그치? 응. 와, 저기. 지고 있어, 해가. 저기 버스킹 한다, 버스킹. 약간 노래 소리 들리던데, 그치? 어, 그지? 아, 씨. 너 지금 벌금 진짜? 쌓이고 있다, 벌금. 그지병 걸렸다니까? 나한테 얼마 갖고? 그 오빠한테 오는 거 맞아? 어. 근데 급으로 오니까 되게 좋다. 와. 아 그리고 또 날씨도 또 괜찮아, 그지? 엄청 덥지도 않고. 그지? 그지라고 했어? 응. 온전. 날씨도 좀 안 덥고 괜찮아, 그지? 이랬잖아. 아니 아까 비 왔잖아. 어? 비 왔는데 또 내가 조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비 오는 날 약간 우중충한데 조개구이 먹으면서 그것도 비 와도 또 운치가 있거든.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아 좋겠다 이랬는데 오빠 가자 이런 거지. 그래갖고 내가 아 가자는 말은 아닌데 내가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이러니까 오빠 가자고 이런 거잖아. 오늘 원래 먹방 찍으려고 했는데 뭘 바다에서 사진 찍어줄게. 그래? 아 여기서 한다 버스킹 구경하다 하자. 노래 잘한다, 그지? 어, 그지? 아, 나 벌써 한 만 원 쌓인 것 같아. 어제부터 이거 한 거잖아, 우리 내기. 어제부터, 그지? 너 지금 한 2만 원, 3만 원 쌓였어, 내가 볼 때. 아니, 오빠 저렇게 삼각대 세우고서는 저렇게 찍는 건가 봐, 그지? 어? 아, 나 진짜. 아, 너무 싫어. 여러분, 이거 안 고쳐져요.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 사진 찍어줄까? 노을에 이렇게. 그래. 밑에서 찍어줄게. 밑에서 이렇게. 너가 원하는 대로. 그래봐야 엄청 길어지지도 않아. 밑에서 찍어도. 아, 근데 티가 길어서. 원본이 짧으니까.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걸어와. 다시, 저쪽으로 걸어가. 걸어와. 걸어와. 잘 나왔지, 솔직히? 마음에 들어? 배경이 이뻐서 근데, 그치? 어? 아, 진짜 싫어. 오빠, 근데 저렇게 저거 자기 건가 봐. 우리도 저런 거 살래, 그럼? 아, 싫어. 그만 사. 솔직히 우리 의자 산 거 몇 번 샀어? 와, 근데 이쁘다. 오빠, 조개구이 먹으러 가자.
근데 좀만 보고 가, 바다 좀. 야, 여기서부터 저까지 보면서 가. 아니 근데 우리는 좀 바다 왔으면 바다를 좀 즐겨야 되는데 맨날 5분 구경하고서는 술 먹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것 같아 맨날. 맞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즐기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짧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길게 보이나? 길게 보이긴 하네. 확실히. 털어 털어. 어 젖었어. 바닷가 젖어있나봐. 당연히 물 왔으니까 젖었지. 조개구이. 조개 활어에 아니면은 조개만. 조개만 대짜리 할까 그럼? 아니 너무 많아. 중짜리 먹어, 둘이 와서. 그럼 조개구이 중짜리 하자. 그래. 구이 중짜리 하나랑 진로 하나랑 카스 하나 주세요. 모자를 뒤집어 써야 되겠다. 맥주, 소맥. 아 나는 근데 첫 잔은 맥주 할게 그냥. 그래. 무조건. 나는 거? 나는 근데 첫 잔은 소맥이 좋아. 아 나는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따줄게 줘봐. 아씨 미끄러워. 봐봐. 나만의 비율이 있어. 짠. 조개구이 아직 안 왔네. 해 없어졌다. 아 근데 시원하다 되게. 바람 이런 나 이런 날씨 너무 좋아요. 아들. 오빠 아들이래. 이런 데서 먹는 거는 분위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먹는 거랑은 또 달라. 그지. 우리 동네에는 그런 데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조개구이집 가서 먹어도 또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면서 먹는 거랑 다르잖아. 되게 날씨도 되게 시원해 지금. 나 여기 구독자님이 주셨잖아. 자랑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갑 끼고 안 흘리는 거 아니야? 이 오픈 하는 거. 어? 봐봐. 아. 내려와 밑으로. 야, 뜨거워. 됐어? 됐어. 이거 하고 이거를 빼고 이거 빼. 오, 탔어 탔어. 이거 빼고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넣어봐. 맛있어. 옆으로. 아 먹을 안주를 해놓고 먹어야 될 거 아니오. 난 안주 장전했는데. 장전? 이거랑 같이 먹어봐 지영. 삼합 삼합. 아 삼합이랑 같이 삼합. 먹으라고 주신 거야? 어. 아, 뭘로. 아, 유튜버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거 봐. 응. 뜨겁지? 야, 이거 와하비, 골 때린다. 와하비. 소리가 되게 골 때려, 그지? 벨소리가 이러냐? 약간 아픈 거위 같아, 아픈 거위. 뜨겁지? 아, 와사비 너무 세. 안 되겠다. 사진 두 번이나 찍었나 오늘? 두 팀 있는데
두 분이 알아보셨으니까 나 인기쟁이네 인기쟁이 그지? 네 입으로 그런 소리 난다고? 인기쟁이 스타병 아니야? 그럼 카메라 들고 있어서 더 그런 거야 그지? 뭐 하나 막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매워 와사비 그런 거지 오빠 그냥 다니면 못 알아보시잖아 거의 오빠 소주 좀 따라봐 알았어 알았어 아 그지? 어? 어 나도 계속 그지 나온다 그지 어떡하지 이거? 오빠도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한 2만 원어치 적립됐어 그지 한 번 할 때마다 천 원씩 근데 그거는 10만 원 빵이어도 나 못 할 것 같아 나 아니, 내가 계속,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 아니 자동으로 막 나온다니까 이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도 이거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했어 근데 나 영상을 봐도 내가 그지 하는지 모르겠더라 아 뜨거워 조심해 아 이거 장갑을 두 개 껴야 되네 어쩐지 아 안 먹었네 안 먹었나? 안 먹어도 돼 근데 예전에 우리 브이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거 할 줄 몰랐잖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든 일상을 다 찍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노는 맛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아 근데 우리가 처음에 브이로그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브이로그를 안 찍어봤으니까 그냥 마냥 즐거워 보이고 오 막 좋겠다 여기 저기 다니고 막 하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처음에는 엄청 싸웠어요 막 갯벌에서 그때 있잖아요 안면도 갯벌에서 막 둘이 막 싸우다가 싸우는 거 다 들어가가지고 삭제하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계속 찍으면서 이게 내가 이거를 체험하러 간 게 아니라 유튜브에 맞춰진 거예요 완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그랬잖아 우리가 이거 처음 찍어 왔으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참자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질 거다 했는데 지금 좀 괜찮아졌어 솔직히 근데 나는 그 과정을 알고 있었어 왠 줄 알아? 왜? 먹방 찍을 때도 엄청 싸웠거든요 지금 안 싸우잖아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편집 시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영상이 10분 안에 끝나잖아요 이 사람은 이만한 음식을 10분 만에 아예 진짜 먹는 줄 알았어 왜냐면은 아 제가 일하면서 맞다고 아니 이게 튀겼어요 어떻게 근데 사장님 오셨을 때 그지 갑자기 이게 확 튀기냐? 근데 아무튼 내가 하고 싶으면 그런 거지 이제는 좀 브이로그 껐다 켰다 하면서 찍잖아 놀러 온 거 같으면서도 영상도 찍고 오히려 근데 어디 갔을 때 안 찍으면 아까워 아 이거 남기면 좋은데 이런 느낌 이게 병이야 약간 병이 돼버렸어 이 오빠는 ESTJ잖아요 추진력? 진짜 빨라요 오늘 아침에 이거 해야지 하면은 내일 되면은 바로 추진하는 성격 이런 성격이고 저는 약간 남 밑에 있었을 때 따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잘하거든요 그거 책임감 있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네 그건 싫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너가 싫어. 이렇게 따라주면 되겠네 오빠가 시키는 건 싫어 그럼 너가 해 내가 따를게 어? 아 나는 너가 다 해놓고서 내가 따라가고 싶어 근데 오빠 내가 한다 그러면 못 믿어워 하잖아 그건 맞지 또 남을 못 믿어워해 또 남을 아니라 너를 뭐래 짠짠 아 또 안 먹냐 아니 또 안 먹냐 이거 남겼네 밑장 깔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사장님 네. 진로 한 병만 주세요 와 근데 시원하고 좋다 진짜로 지금 안 시원한데? 아 난 시원해 지금 하나도 안 시원해 나 시원해 지금 나 땀나 난 시원해 근데 오빠 이거 소라는 어떻게 까? 오빠가 내가 까줘. 까줄게 응. 이러고 떡으면 나보고 아아아 겁나 엄살 피우면서 그리고 또 내가 언제, 내놔 이러고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맞잖아 무슨 아뭐 언제 그랬어 뭔 줄 알아? 우리는 그냥 튀기면 아 이렇게 하고 마는데 국물이면 아치영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엄살 되게 심해 이만큼 티나도 막 쩔뚝거리고 막 다리 우리 엄마가 웃었잖아 오빠 막 덩치 이만한데 이만큼 코딱지만큼 피난 거 아 저 피나가지고 못 간다고 막 이러니까 엄청 근데 그게 진짜예요 이 오빠가 아따 조심해 아 지금 바빠 지금 야 이거 뭐냐 자꾸 이거 주석기 같은 소리 나는 거 뭐야 이거 삐리릿거리면서 계속 저 소리가 또 다 틀리다 그지 오빠? 쥐새끼 같은 소리 날 때도 있고 오리 소리 날 때도 있고 삐리릿 계속 그러잖아 지금. 저게 뭐야, 오빠 뭔지 모르겠는데 고장 났나 봐 이제 카메라 끄고 먹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말해야 되지, 조개 구워야 되지, 짜내야 되지. 좀 먹고 키자 그러면 좀 이따. 알았어. 오빠도 소라 좀 까고. 알았어. 좀 이따 킬게요. 오빠 바다 끄고. 다 끄고. 얼굴 빨개졌어 지금. 나? 어? 소주 한 병 더. 아, 나 아까 시키라고 했잖아. 아까 콜? 응, 콜. 그러면 해물 라면 아니면 해물 칼국수 빨리 둘 중에 딱 정해. 물회는 안 돼 지금. 물회는 좀 오바잖아, 그지? 물회? 아니 물회도 상관없지. 아 그래도 해물 라면 칼국수 먹자 둘 중에. 아, 뭐 자기가 먹고 싶은가 보네. 아니. 아 해장용으로 이제 뜨끈한 거? 어, 그러니까. 아니 뭐 물회 먹어도 돼. 나는 해장 물회도 되거든. 시원한 것도. 해장 칼국수. 오케이 그럼 칼국수랑 소주 하나. 근데 내가 목이 물었어 지금 발꼬락. 발꼬락 물면 진짜 환장하는 거 알지? 그리고 잘 때 물으면, 잘 때 발꼬락 물으면 긁어야 되잖아. 발이 안 닿잖아 손이. 그럼 잠 안 와. 긁다가. 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무슨 찍어요? 아 이거요 이거. 네. 저랑. 뭐 찍어요? 다 익었다 그래도. 너 얼굴 엄청 빨개 보인다. 나? 나 지금 빨개? 응. 오. 왠지 이런 데다가 나오면 더 맛있어 보이지 않냐? 이상하게? 막 찌그러져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쁘면은 별로야. 일부러 찌그러뜨려야 돼. 태우고. 아, 저기 막 콕콕 덮여진다. 근데 국물도 맛있다. 먹어봐라. 확실히 조개가 들어가니까 맛은 있다. 맛있다. 취한 거 같아 너. 근데 맛은 있네 진짜. 근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근데 가끔 약간 급으로 나오는 것도 좋지 않아? 너무 아, 계획적인 거 보다. 근데 이렇게 급으로 나온 적이 처음인 것 같아. 아니지. 내가 가자고 해서 간 적은 그래도 있는데 너가 먼저 가자고 한 적은 없지. 처음이지 진짜. ISFJ 가자고 한 것도 아니야. 나 가자고 한 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조개구이 먹고 싶다 이런 건가? 아 근데 우리는 오늘 솔직히 일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언니. 목방 촬영해야 되는 날이었죠. 어 근데 너가 아까 아 그래 우리 대청 가서 조개구이 먹을까 이래길래 나는 그냥 어 가자 이런 거잖아 바로. 아, 먹을까 이건 아니었고 아 먹으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인가? 네. 됐어요? 네. 지영. 나 연예인 병 걸렸나 봐. 나 연예인 병 걸렸나 봐. 스탑 병. 너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줄 알았지. 어 그래 근데 화면이. 이쪽인 거야. 그러더니 저기 자세 잡으시더라고. 그러고 난 아! 그때 찾았지, 정신을. 그래서 내가 찍었지. 어, 정신 차려. 연애병 걸렸네? 나야, 연애병. 아우. 시원하네. 날씨 약간 비 올 것 같지 않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사람 진짜 없다. 이거는 굴 칼국수야. 굴 칼국수. 어? 맛있겠지 이것도. 여기다 굴전 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라조면이라고 뭐 이거 되게 맛있대. 이거랑 탕수육 뭐 이렇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 이 오징어 볶음 갑오징어 볶음 이거랑 이거 해물 칼국수 두 개 같이 찰나, 나중에 면 열다 이렇게 넣어서. 여기 엄청 맛집이래. 근데 굴칼국수랑 짜장면이랑 굴칼국수도 괜찮은데 왜냐면 짜장면 이런 거는 또 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짜장면 아니야 참. 라조면이랑 어, 라조육인 라조면인가 뭐 그거야. 탕수육이랑 국물이 없잖아. 근데 짬뽕 하나 시키면 되지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굴칼국수랑
굴전 먹던지. 그럼 굴칼국수 두 개랑요. 굴전? 굴전 먹어야 되지. 굴전 하나 주세요. 굴전. 콩국수 먹고 싶다. 아니 굴칼국수 먹을래 그래. 콩국수 주문 즉시 갈아드린대. 나 요새 콩국수 중독돼가지고 한참 일주일에 한 세 번 먹었잖아. 네 번인가. 아 근데 어릴 땐 진짜 안 먹었거든? 응. 근데 이제 진짜 나이를 먹으니까 콩국수도 진짜 생각나더라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전부터 먹어봐. 바삭하게 맛있다. 맛있네? 먹어봐. 먹어봐. 안 뜨거? 응. 뜨거. 맛있다. 굴 냄새가 엄청나. 향이. 아, 맛있다. 엄청. 맛있다. 감사합니다. 굴 진짜 많아. 굴 진짜 많이 들었네. 어때? 맛있어? 응. 아, 해장된다. 오빠 좋아할 스타일이야. 네? 한번 먹어볼게. 더러 먹어야 돼. 맛있다. 와. 다대기를 넣어야 돼. 해장하려고? 얼큰하네. 먹어보고 더 넣으면 돼야지. 알싸하다. 청양고추 맛이 높아. 어우, 확 다르다. 오빠 내 거 한번 뽑아 먹어봐. 알았어. 한번 먹어볼게. 그치? 확 맵지? 야, 엄청 맵는데 이거? 비 오는 날 딱이다. 근데 비 오고 있어가지고 더 뭔가 딱 맞지 않아? 분위기랑? 근데 다른 칼국수 같아. 너무 매워졌어 갑자기. 맛이 확 다르지. 아유, 해장된다 그지? 끄디병. 끝났다니까. 지금 또 이러려고 했지? 끝났다 진짜 그지? 응. 이거 엄청 많이 들었다.